자, 일단은 그 상황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. 지금 조비가 천통을 눈앞에 두고 있죠. 네, 여기 동호 지역도 평정을 했고, 형주도 이제 형주 남부까지 진출했습니다. 무릉까지 점거를 네, 한 상황. 그래서 병사가 약 200만에 가까운 네, 무장도 164명이죠. 그리고 손권은 거의 이제 끝이 났습니다. 네, 손권은 다 밀렸고, 유선도 이제 뭐 거의 세력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네,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, 유일한 대항만은 우리 남만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 남만이 어떻게 이 조비군하고 성도를 물리치고 조비군과 좀 비등비등하게, 비등비등은 아니죠. 네, 조비군 공세에 좀 버틸 수 있게 됐느냐. 디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그 능력 연구, 요거 능력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그 히든 칸에 귀문특기가 나왔습니다. 귀문특기. 네, 그래서 우리 타사대왕, 대왕님들한테 두명 드렸고요. 아, 몽록대왕님은 요술을 원래 갖고 계셨죠? 네, 타사대왕님, 대례동주님, 그리고 생성장수 한이, 이렇게 세 명에게 귀문을 줘서 요걸로 간신간신히 좀 막아내고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조비가 지금 기교도 다 연구를 거의 다 했고, 요거 세개 남았습니다, 이제, 조비. 우리 맹획의 요 기교포유에 비하면 너무 화려하죠? 네, 정강판을 꽉꽉 채운 수준. 우리는 이제 요거 정도 진행을 했고요. 자, 이제 성도에서는 바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포로 확률 스크립트만 조정을 좀 했어요. 그래서 막타를 치게 되면 일단은 여기 있는 포로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강주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네, 우리 성도에서는 주력 병력들은 저기 강주로 좀 바로 띄워주도록 할게요. 일단은 조금 더 오기까지 여기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1인대도 이 가까이 오면 혼란을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1인대는 살짝 좀 뒤로 빠져주고요. 그만 숨겨놓으면서 돌굴려줄 대기. 그리고 내정. 하나, 둘, 세 칸. 불을 여기다 붙일 수 있으니까 빠져주고. 타사대왕도 이쯤에서 대기. 한이도 이쯤에서. 아, 한이는 가서 번개를 한번 쏩시다. 낭뢰. 크리티컬! 낭뢰 크리티컬. 1000번을 받으라. 근데 뭐,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요. 네, 조비는 1100밖에 안 받는데, 얘가 아이템을 둘둘 두르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냥 아이템이 다 미쳤죠. 조비가. 여기 나온 아이템은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컬렉터입니다. 아이템 컬렉터. 축성 특기, BC. 자, BC는 뒤에서 슬슬 대기를 좀 합시다. 요게 깨지면 안 되니까, 네, 여기서 좀 대기를 하고 제가 있을게요. 지원하지요. 그리고 남만, 우리 친구들, 강주를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. 돌이 요렇게 굴러가죠? 조비. 자, 금만삼결! 강력한 근육의 힘으로 돌굴러가유. 9699의 피해. 그리고 타사대왕은 번개. 네, 각이 안 나오면 뒤에서 대기하면 됩니다. 비시는 작은 보수. 재주이지요. 네, 보수해주고요. 그리고 다시 갑시다. 귀문특기, 하니. 그냥 뭐 되게 처절한 방어전이죠. 얘네들이 근데 혹시 면주관으로 오면 답이 없거든요? 면주관으로 오진 않겠지, 설마. 이게 갈리면 안 좋습니다. 차라리 한 곳으로 오는 게 좋은데, 갈려버리면 안 좋거든요? 오, 내가 봤던 미래에는 저 갈리는 역사는 없었는데. 아니, 항상 이게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랑 실전하고는 조금씩 좀 달라서, 네,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. 지금 루트가 약간 면주관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. 다행이다. 그렇죠. 제가 봤던 미래에는 면주관 루트는 없었습니다. 자, 이제 강주 쪽으로 우리 들어갑니다. 지금 마속이 여기서 낙뢰 한번 성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. 입구 쪽에. 아, 좋다. 그리고 진퍼게. 강주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장수가 조운하고 마초. 저 마초 돌격의 장수들 죽지 않게 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. 내정시설은 건드리지 않을게요. 아이고, 민성님, 감사합니다. 네, 좀 바쁘셨나봐요. 사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 조비군에 있습니다. 네, 귀문 안 떴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, 연선님.
아이고, 이걸 밀어가지고 불을 딱 붙였어야 되는데. 자, 이 조우는 그래도 쉽죠? 네, 지금은 쉬운 편. 마초가 이제 나오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. 그리고 여기 투석대 낙뢰 떨어뜨리기 딱 좋죠? 울파괴 귀신은 한 번 더 굴려줍시다. 문관도 돌굴릴 수 있다. 네, 큰 피해. 오늘따라 낙뢰 성공률이 괜찮죠? 오, 마추가 안 나오고 조운이 나왔습니다. 5198의 병력. 나설 시간인가? 마속이 여기다가 번개 한번 떨어뜨려주고 갈까요? 강주? 이번에 성공을 꼭 해야 되는데. 하, 그쵸. 이렇게 꼭 성공을 해야 될 때는 항상 성공을 못하는 편입니다. 잠깐만. 어디를 공격할까요? 쏘아. 고기를 가져와라! 자, 다시 조비 보겠습니다. 여기 지는 지금 견고하죠? 네, 다행히 견고한 상태고. 가충도 돌굴러가기 좋은 포지션에 있나요? 지금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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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아이고, 돌은 굴려봤자 맞을 수 있는 장소들이 없네요. 아니, 얘네는 왜 또 갑자기 드리프트를 트나요? 와, 이거 곤란한데. 오, 이염 능용 성공. 얘네들이 이쪽으로 오면 곤란하거든요? 지금 강주로 너희들이 올 때가 아닌데. 네, 지금 강주로 뜁니다. 자, 일단은 조우는 전멸. 이거 빨리빨리 좀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우나 화기에는 안 돼요. 뜨겁습니다. 그리고 화기에 너무 취약해요. 난만. 와, 이거를? 이거는 다시 생중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거 아까 그 상황부터 다시 한 번만 좀 돌아볼 좀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강주가 마지막 희망이거든요. 아, 됐습니다. 됐어요. 아소일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요 장수들이 이제 쭉 다 우리께 돼야 되는데, 유선은 절개를 지키고, 마초도 안 오고, 제갈량도 안 오고, 조운도 안 오고, 네. 누가 왔는지. 온 장수보다 오지 않은 장수보다 많은 것 같아요. 이제는 좀 사람다운 의견이 나오겠죠? 정치력하고 지력이 높은 친구들로 꽉꽉 채워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. 공명님과 함께 진행하는 첫 회의. 올해의 방침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겠소. 제대로 내 의견을 한번 좀 내줘 봅시다. 기교연구 시순을 연구해야 합니다. 이게 그 극병 2단계죠? 제갈량님의 의견이 맞다. 제갈량님의 의견이 맞다. 오, 그래. 이렇게 좀 앞에 의견 따르지 말고 새로운 의견도 좀 내보고 해야죠. 추진특기 무장을 얻어야 된다. 이건 좀 어렵죠. 진복이 우리에게 등용이 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. 자동을 공격할 저울의 기회다. 제갈량의 의견대로 갑시다. 우리 시순을 연구합시다. 이렇게 그 목표가 뜹니다. 결정을 하면. 네, 우리 남만군에게 굉장히 좀 감개무량한 이벤트였죠. 네, 네, 이제 미친듯이 올 겁니다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여기 영화는 먹어놔야 되는데 이제 또 미친듯이 오죠. 성도에서 수송. 지금 강주로만 오는 거 보니까, 네, 성도에서도 좀 진병 계속 땡기면서 강주 쪽으로 수송을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와, 이거 생산력이 받쳐주지 못하겠는데요. 최대한 효율적으로 싸워야 됩니다. 이제부터는 효율적인 전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만 삽니다. 자, 강주 디펜스 시작합니다.
목표 확인요? 네, 한번 해볼게요. 서리님. 다음은 누구냐? 다행히 포로로 잡힌 장수는 없었습니다. 아이고, 여기까지 들어왔네. 이건 안 좋다. 낱만의 사자. 답파 듣기. 5반. 하나, 둘, 셋, 넷. 혼란을 걸어줘야 될 장수가 지금 4명. 일단은 등에부터 천천히 갑시다. 제갈량이 신사안이거든요? 네. 천명의 노병으로 등에부터 하나씩. 그러면 이제 숲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, 네, 숲으로 가는 우리, 저기, 맹획, 남만 친구들. 남만 친구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또 혼란 걸어줄 수 있습니다. 맹획하고, 아이템 17개? 아, 이것도 좀 나눠줘야 되는데. 잠시만요. 아, 저거 나중에 나눠줍시다. 지금 우리가 저거까지 좀 신경 쓸 일이 아니기 때문에. 다시, 맹획. 그리고, 명경 특기. 망하장. 네, 이렇게 둘이 가서 숲으로 가서 혼란 한번. 자, 그리고 조통은 마초가 갈게요. 지금 마초가 질주하고 기장이 가능하거든요. 그리고 지력은 좀 좋은 친구 붙여는 줘야 됩니다. 침착, 다파, 연전. 위연이 꽤나 지력이 좋네요. 위원도 같이 가봅시다. 병사 5000. 네, 이렇게 되면 일단은 3명은 보냈고, 서질은 들어보지 못하게 조은이 앞에다가 불만 좀 붙여줄게요. 네, 이렇게 되면 서질도 일단 한턴 좀 막을 수가 있고요. 그러면 하우페, 공지, 등지. 아, 되게도 많네. 네, 강주가 지금 풍전 등화.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. 우리가 귀문 특기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좀 해야 됩니다. 네. 뭐, 있는 거, 없는 거, 그냥, 다 써서 막아야 되겠죠? 낭뢰. 워낙에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, 이제 조금 그, 각이 나왔기 때문에, 어떻게 좀 막아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유선군이 합류된 게 굉장히 우리한테 컸습니다. 하우페는 지력이 낮죠? 77. 2회 기략이면 저것도 혼란에 들어갑니다. 2회. 가자. 아, 말이었구나. 다행히 되네요. 교란. 네, 이렇게 되면 일단은 다 혼란. 금환삼결 들어오고. 조비는 BC가 그냥 막아줍시다. 위험하고. 둘이서 좀 막아줄게요. 네, 뭐가 됐든 우리는 저기 영안한테 가기는 가야 돼요. 마초 특기 기시인인데, 제 차례군요. 그 기시인 특기로 크리티컬이 들어가고, 강제일기토는 기병이면 랜덤한 확률로 들어갑니다. 아, 이쪽 방향이 아니었구나. 조비 전멸. 저거 전멸시킨 다음에 강주 쪽으로 보내고, 저 조비랑 일기토를 해서 아이템을 다 뺏어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그게 목표긴 합니다. 아이고, 선후보 타로. 내게 후퇴란 없어. 참 많네요. 꽤나 많이 잡아냈는데도 아직도 많습니다. 출사표 준비되어 있어라. 지금이야말로. 자, 조은이 이제 막아냈죠? 조은이 막아냈고, 우리는 들어갑시다. 서량의 금마초다. 그럼 부절태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네요. 이제 막 편하게 요거를 포기를 합시다. 다냐? 송곳 진짜 얼마 안 남았겠죠. 네, 풍전 등화. 제 생각에는 아마 210 이번 연도 안에 무조건 끝나고 겨울 되기 전에 갈 것 같습니다. 조은은 살짝 뒤로 좀 빠집시다. 이 누님이 야생을 가르쳐줬다. 인생을 멈추게 해줄게. 성체도 완성을 했고 아예 다 그냥 풀업이에요. 얘네는
아, 손권이 좀 건지했어야 되는데 버티질 못했습니다. 손권. 그리고 여기. 영역 대기 중. 여기 왜 이렇게 또 많아, 얘들아. 버텨보자. 자, 버텨봅시다. 우리는 긍정 마인드. 언제나 어려운 상황은 있었습니다. 네, 긍정적인 마인드로. 뭐 이렇게 많으면 난사 쓰기 좋죠. 시원한 맛. 자, 스파클링. 자, 실패. 자, 괴멸은 됐지만 잡힌 장수는 없었습니다. 세이브 한번. 강요라도 좀 잡읍시다. 강요 부사 아이템이 있나요? 왜 이렇게 안 잡히지? 그리고 마속은 살짝 여기서 낙뢰 한 번만 떨어뜨리면 제대로인데. 됐다. 아, 시원한 낙뢰 갑니다. 역대급 낙뢰. 아, 이 맛이죠. 네, 낙뢰는 이 맛입니다. 그리고 추궁의 선풍. 진짜 이 성우분은 좀 되게 훌륭하신 분일 텐데 뭔가 이 추궁하고는 잘 안 맞는 느낌입니다. 날 더 즐겁게 해줘. 네, 축성 특기 있습니다, 에버그린님. 여기 지금 두 명 비시하고 맞춤이 있어서 네, 저 두 명의 장수들이 지금 축성을 계속 하면서 방어하고 있어요. 네, 정예가 연구가 됐으면 훨씬 편했을 겁니다. 우리 이제 저 연구도 또 뭐 하나 할 수 있죠? 뭘 해주지? 대순? 아, 정예 쪽 노병을 갈까요? 전 저기도 근데 지금 정예 노병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고 기병 단련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일단 하나씩만 좀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. 네,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하나씩 갈게요. 출사편 준비되어 있습니다. 도전은 맡겨주십시오. 내역구 많이 컸죠? 연구가 돼야 됩니다. 자, 이제 보이죠? 영안이 보입니다. 9000밖에 없는 저 영안. 병영은 여기 서서 부수고 들어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. 만물의 이치는 제갈량은 복음을 좀 바꾸고 갑시다. 불안하니까. 선풍. 번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. 네, 그나마 좀 있어서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강릉에서 손건을 지금 집중적으로 때리는 건지 전혀 수송을 안 하고 있고요. 삼마사 포로 제갈량 확인. 자, 강주에서는 더 갈 수 있는 병력은 현재는 없고요. 좋은 형세로군요. 쌀은 다 최대치로 좀 채우는 것 같네요. 마속도 지금 잡혔네요. 네, 얘도 지금 잡혀가고. 근데 만약에 잡혀가지고 얘는 포로 되면 안 되는데. 나설 시간인가? 아, 실패. 사내보다 강한 여자를 찾으시나요? 네, 우리 좀 잘 마무리를 좀 해 가야 됩니다. 지금 후방에 우리가 더 지원 병력이 없거든요. 마속이 죽지만 않으면 한 번 더 쏠 텐데 아마 지금 잡겠죠? 마속은 병예가 잡으러 갈 겁니다. 아, 잡혔네. 큰일이네. 강요한테 있겠죠? 네, 강요를 빨리 잡읍시다. 어디를 공격할까요? 타고는 이미 아, 일단 목수 개발부터 해야죠. 장씨와 화만도 포로로. 와, 이것도 왜 이렇게 많죠, 또? 와, 이거 여기서 그 번개 실패한 게 너무 컸네요. 네, 이거는 못 드러냅니다. 빠집시다. 와. 여기 영안 쪽을, 오늘 공략하는 걸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, 네, 지금 상황이, 여의치가 않네요.
와, 여기 안 되겠네. 아, 손곤 멸망. 여기 귀문 있어야 되겠네요. 이거 조진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. 양앙, 앙양. 네, 이렇게 되면 여기도 뚫리죠. 지금 제 차례군요. 뚫립니다. 자, 이번 시리즈는 일단 세중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 일단 오늘은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리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안 되는지, 네, 전체 세력을 한번 보시면 지금 210만이거든요? 손건군의 무장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무장도 더 많아집니다. 네, 11만에 61명. 강주하고 성도까지는 어떻게든 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해결이 더 이상 안 되죠. 네, 영안을 우리가 먹었으면 막을 수 있는데 영안을 못 먹었기 때문에, 네, 다음 시간 플레이할 시나리오나 이런 거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또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. 네,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네, 즐거운 주말, 행복한 주말, 네,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,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